안녕하세요.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. 예. 텃밭 다이닝 세트로 준비 도와드리겠습니다. 아, 예. 그렇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네. 조금 전에 제가 주문한 거 들으셨죠? 네. 세 가지를 맛볼 수 있는 걸 달라고. 놀라지 마세요. 스테이크. 네. 초밥. 네? 그리고 파스타예요. 네? 도대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여러분도 조금 의아하시죠? 네. 이거 어떻게 비교하면 이런 거예요? 삼겹살에다가 짜장면 시키고 거기다가 카레라이스 시키는 이런 음식이죠? 네. 그런데 이 식당에서는 그게 가능해요. 이야. 이제 뷔페 가신 거 아니죠? 양식은 물론이고 일식에 한식까지 두루 맛볼 수 있어요. 여럿이 모일 때 그만이죠. 각자 좋아하는 스타일의 메뉴를 골라서 서로 나눌 수 있으니까요. 가족들 경우도 그래요. 제각각 입맛이 다르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식당 선택에 애를 먹는데 이런 집이 근처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어? 와, 맞다. 아니, 잠시만요. 손님은 한 분이신데 서빙은 네 분, 세 분이세요. 아까도 분명히 두 공기 드신 분이야. 오, 이거 스테이크네요? 아, 네, 주방장님까지 서빙하신다고. 이야, 네. 여기서 티버 스테이크 못하니. 네. 예, 골고루 드시고 네. 정말 맛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한번 맛있게 두루두루 잘 먹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 식탁에선 동서양과 전 세계가 대통합된 느낌입니다. 와. 바다와 육지가 다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밀가루 음식 파스타까지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을지 네. 좀 궁리를 하면서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스테이크부터 도전하겠습니다. 티보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피자 모양의 뼈가 있어서 안심과 등심이 동시에 있는 거죠. 어떻게 맛을 냈는지 맛있을 것 같아요. 숙성이 굉장히 잘된 고기입니다. 에이징이 스테이크 맛을 좌우하는데 육즙도 그대로 보존하면서 에이징이 잘 돼서 씹는 맛이 아주 쫀득쫀득하고 좋습니다. 웰던인가요? 드라이 에이징의 미디엄 레어. 이번에 넘어갈 음식은 바로 이 초밥입니다. 네. 저도 제 인생에서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초밥을 먹긴 이게 처음입니다. 맞아요. 새로운 쉽지 시도인데요. 않죠. 굉장히 쉬운 재밌습니다. 도전이 네. 아닙니다. 이게 두 가지가 다 맛있기 쉽지 않은데 한번 궁금합니다. 여기가 쌀의 고장 2000이라는 게 역시 실감 그렇죠. 나는 맛인데 그 초밥은 역시 쌀 맛이라고 그러잖아요. 맞아요. 밥 맛인데 밥이 2000의 이 쌀의 명성 못지않게 초밥도 잘 하신 것 같아요. 스테이크를 건너서 초밥으로 와서 맞아. 다시 파스타로 가는 네. 스푼과 포크의 이 여정이 제 여행 인생만큼이나 복잡하고 네. 다양합니다. 거의 뭐 다양해. 세계 여행을 하시네요. 네. 그러니까요. 오, 숟가락으로 드셨어요. 아, 지금 음식을 먹는 것도 일종의 네. 탐구잖아요. 네. 맛을 탐구하는 거거든요. 일종의 여행입니다. 그죠? 한 음식을 먹는 것도 탐구지만 이렇게 세 가지 결이 다른 음식을 놓고 이 맛을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더 재밌는 탐구예요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실 이거는 혼자 먹으라고 만든 음식은 아니고요. 가족이 와서 식사를 할 때 서로 다른 걸 시켜도 맞아요. 남이 먹는 거 보면 먹고 싶잖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우리는 흔히 그런 음식을 나눠 먹잖아요. 그쵸. 자기가 주문을 한 것도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눠 먹는 우리는 그런 걸 굉장히 즐겁게 여기는 사람들이라서 여기에 계시는 그 주인장께서는 그런 우리의 이 식탐, 식욕에 대한 탐구력을 다 인정하시고 이런 메뉴를 개발하신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먹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, 지금.